space. I'll be on the plane as soon as the money is transferred. 이 목소리 기억나?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나랑 계약한 그 사람 목소리 같아. 아니 근데 입금 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겠다니 이걸 어떻게 녹음한 건데? 그날 이 남자가 강본이랑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뒤따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통화 내용 녹음한 거야. 말도 안 돼. 그럼 그 두 사람이 서로 짜고 날 이용했다는 거야? 내가 지금 억지 같아?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냐고 이게. 아니 믿을 수가 없어. 대체 유나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? 강유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. 당신만 모르고 있다고 그걸. 너 설마 하늘이한테 간 거야? 그래. 내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지만 하늘이한테 마지막으로 숙제라도 해야겠다. 강유나 씨랑 황기사님 그리고 하늘이 대체 세 사람 무슨 관계죠? 황기사 우리 하늘을 유괴하려고 했어요. 뭐라고?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. 본인 살겠다고 죽은 사람 두 번 죽이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? 믿든 안 믿든 그건 두 사람 자유예요. 아쉽겠지만 또 헛발질인데 안타까워서 어쩌나. 헛발질?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녹음 다 들려줘도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네. 하셨어? 절대 강윤아 귀에 들어가면 안 돼. 알았지? 아니 왜? 아, 그냥 너만 열면 엄마 다쳐. 본격 싸움이 시작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요.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. 개인적인 문제요? 아, 제가 무슨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겠어요. 문제라면 단 하나, 제 남편의 실수, 오너 일가의 리스크겠죠. 명심해요, 내 말.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는 거. 아시겠어요? 뭐야, 당신?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? 대체 뭘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? 문병 왔어요, 나. 나가. 나가서 얘기해. 맞아. 다시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. 알겠어? 미안해 엄마. 두 번 다시 엄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내가 막을게. 절대로 엄마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. 절대로. 왜 그래 엄마? 무슨 할 말 있어? 뭐라고? 하늘이가 하늘이가 장준호 아들이 아니라고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하늘이가 장준호 씨 아들이 아니라고요? 네. 그날 엄마가 비상구에서 그걸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강누나랑 몸싸움을 벌이다가 실족하신 것 같아요. 강유나 정말. 황 기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건네려던 증거도 바로 이거였나 봐요. 강유나가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장준호 씨까지 모두를 속였다는 건데. 장 대표한테 이걸 밝혀야 할까요? 아니요. 아직은 안 돼요. 장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 결국 강유나한테 알려질 거고 그럼 강윤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자칫 하늘이한테까지도.
이걸 회장님이 주셨다고요? 네, 우리 결혼 선물로요. 이 정도 지분이면 강윤아한테 상당히 위협적일 거예요. 또 팀장님 지분이 7%, 나랑 이 사람 합쳐 5, 준희 씨 서우 4, 총 16%예요. 현재 전력은 막상 막하인 셈이에요. 이번 주총이 어쩌면 강윤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. 소아 우울증? 말도 안 돼.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. 이게 뭐야? 하늘이가 상담받으면서 그린 그림이야. 넌 이걸 보고도 뭐 느껴지는 게 없어? 아빠가 보고 싶대. 아빠한테 보내달래. 하늘아. 아빠. 변수가 나시겠습니다. 변수요? 서민구 대표를 지지하는 숨겨진 백기사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. 결과 나왔어요? 예, 곧 가겠습니다.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대요? 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렵네요. 그 역시도 하늘의 뜻을 맡겨야죠. 힘내요, 오늘. 아까 말씀드린 백기사요. 디자인이 팀, 도연이 팀장이었습니다. 나라그룹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참석 의결 주식은 총 52%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26%로 동점입니다. 아직 투표 안 끝났죠?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28%를 차지한 강윤아 현 대표대행님이 선출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일단 즐겨요. 이 짧은 찰나를. 도연이 제일 먼저 너부터 치워줄게. 기다려. 미쳤어? 여기가 어디라고 와?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왜? 지금 나 협박해? 협박은 무슨 협박? 당장 내 앞으로 약속한 돈이나 해줘요. 예? 알겠으니까 며칠만 숨어 있어. 숨소리라도 내면 당신 죽은 목숨인 줄 알아. 알겠어? 거기서!
하늘이 친아빠였다니. 설마 설마 했는데.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지 말아요. 우린 이미 다 예상했던 거니까. 나라 그룹의 새로운 수장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내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 초 인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. 잠깐!